안녕하세요. 의정부 포천에 위치하고 있는 백화매 수정모살입니다. 이번에는 선생님이 좀 선생님도 재밌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유재석 있잖아요. 유재석 씨랑 최고의 파트너가 누구인가를 좀 뽑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대표적인 세 명이 있겠죠. 뭐 박명수, 네. 조세호, 네. 그리고 이광수. 아... 이렇게 이 세 명 중에 최고의 궁합은 누구일까? 제 생각에는 이광수 씨지 않을까. 이유는 잘 받쳐주고 이광수 씨가 약간 좀 어리숙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런데 눈치 빨라요. 오히려 조세호 씨나 박명수 씨보다 이광수 씨라고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뭘 맡으면 주거니 바꾸니 이 콤비가 빛을 발하게 하고 부각시켜줄 수 있는 분은 이광수 씨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다른 두 분은 자기도 본인도 부각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 이광수 씨는 되게 소탈해요. 되게 소탈하고 어떤 누구를 상대를 하더라도 진심으로 대하는 면이 보여요. 제가 이분들의 사진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점수를 딱 본다고 하니까는 느껴지는 건데 이광수 씨는 누구를 배려하는 마음도 있고 그리고 나보다는 상대방이에요. 나보다는 상대방이 빛을 더 바라면 나도 좋지라는 그런 굉장히 그런 좋은 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재석 씨가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실 분은 이광수 씨다. 근데 유재석 씨도 성격이 자기 혼자만 본인 혼자만 독단적으로 나가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게 이광수 씨를 좀 이끌어줄 거란 말이에요. 서로 상부상조를 하고 그 상황에서 같이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유재석 씨는 워낙에 스타잖아요. 이분이 또 이분도 귀가 왜 얇다고 느껴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귀가 얇다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워낙에 인기도 있고 그리고 인복이 좋아요. 본인 자체의 그런 운도 있지만 주변에서 받쳐주는 운이 굉장히 강하게 흐른단 말이죠. 이게 이분은 주변 사람들 도움으로 더 많이 클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게 좀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여전히 이 흐름이 꺾인다거나 약간 주춤하거나 그럴 수는 있지만 유지할 것 같아요. 예, 끝까지 쭉 유지하고 근데 이제 금전적이 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금전적으로 어떤 투자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분은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만의 어떤 사업체라든가 뭐 크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뭐 한다. 그러니까는 이면 재테크는 약할 것 같아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거기에서 나오는 그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재테크는 다른 분 계시니까 그분이 똑똑한 분 같아요. 그분이 재테크를 잘 하실 것 같아. 그분한테 맡기시고 현 위치에서 꾸준히 자기 그 길을 밟아 나가시면 흐트름 없이 쭉 나가실 것 같다는 그런 생각? 네. 다른 두 분의 궁합은 또 어떤? 박명수 씨가 굉장히 이렇게 순간순간에 나오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열심히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지루하지? 이분은 스스로가 많이 이게 귀차니즘이 많은 것 같아요. 뭔지 모르겠어요. 귀차니즘 많고 그리고 뭘 이게 뭘 주변에서 동생들이나 누가 뭘 하자고 하면은 일단 솔깃은 해. 솔깃하는데 귀찮은 게 싫어서 귀차니즘 강해요. 이게 몰입을 해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들이 있으면은 그 일에 몰입을 해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묻어가려고 하는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느껴집니다. 나쁜 거는 아닌데 그러니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앞장 세우려고 해도 본인은 별로 그렇게 나서는 걸 좋아하진 않은데 앞에 좀 나서라. 그러니까는 본인 생각하고는 성격하고는 반대의 그 행동으로 앞에 나서다 보니까 귀찮은 거죠. 짜증나고. 조세호 씨는 오히려 박명수 씨와 반대로 앞장서고 싶어. 근데 뭔가 받쳐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거 조세호 씨한테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분은 이분 이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빛을 발하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앞장서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주변에서 지켜주는 대로 이제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주변을 후광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나한테 그 빛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조급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조급함이 느껴지는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조급해 하지 마시고 본인 자체만의 그런 매력을 발산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2분이 2분이 프로그램을 맡아도 답답함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확신이 있게 느낌이 오는 게 이강수 씨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느껴지네요. 이분이 본인보다는 상대방을 많이 위해주고.